이번 학기에 네트워크 보안하고 그리고 해킹 보안 실습 과목을 담당한 조규형입니다. 오늘 또 오프라인으로 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말고사 대비 특강입니다. 예. 모든 답은 강의 자료에서 다 찾을 수 있도록 제가 냈습니다. 이제 저 심해사고 대응실무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박창욱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내는 출제 방식은 퀴즈 위주로, 마지막에 나왔죠, 퀴즈 위주로 진행을 하고요. 디지털 포렌식하고 보안 코딩을 맡고 있는 김역이라고 합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뭘 배울 수 있고 또 어떤 직업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거 소개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정보보호법 및 사이버 법률하고 기초암호 알고리즘 담당 교수 유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제로 중간 과제처럼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는 시간을 갖는 게 더 여러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서 요약 정리는 거기서 말씀을 드리고 시험 문제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여러분 이제 유형에 따라서 다를 텐데 시험 문제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피어예요. 근데 피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게 답이겠죠. 저는 박영호 교수고요. IT 기초 수학 혹시 수업 듣는 사람이 있으세요? 개가 고양이라고 판별하거나 고양이를 개로 판별할 수 있는 공격은 뭐냐? 이거죠? 어드버서리 머신 러닝이죠?